오도리 썰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아, 잘 잤다. 얼마나 잤을까? 꽤나 오랜만에 푹잔것 같았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 이상한 일이 생겼다. 내가 영혼을 볼수 있게 된것 같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10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시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무반응.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해도 모른 척. 방금 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나 일에서 돌아온 아버지도 같은 태도다.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게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시골로 온 뒤로는 거의 매일 혼자다. 오늘도 할 짓이 없어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데 저 멀리 밭에서 하늘거리는 긴팔의 허수아비 같은 것이 보였다. 시골이라 허수아비가 흔하긴 하지. 그나저나 아까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후두둑하고 쏟아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엄마가 오늘은 비바람이 엄청나게 온다고 했는데 무섭다. 갑자기 전화가 왔다. 예, 엄마랑 아빠가 좀 늦을 것 같다. 지금 큰 나무가 바람 때문에 쓰러져서 장난이 아니야. 이거 같이 치우기 전에 못 들어가겠다. 일찍 자. 아이, 뭐야, 무섭게. 커튼을 치려고 창문에 가까이 갔다. 어? 왠지 허수아비가 조금 더커 보이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자는 동안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는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무가 뽑힐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는데 허수아비는 멀쩡하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그 허수아비 같은 물체가 이곳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